나도 테슬라 사면 섹시해질 수 있나? 돈 없어서 Y까지 못 사겠네? 아니?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또 진짜 오랜만에 사고 싶은 자동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 1월 7일에 제가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를 뽑았고 그 차를 타면서 다른 자동차에 기변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스팅어를 엄청 만족하면서 타다가 저는 이 차를 보고 진짜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S입니다. 자동차는 풀업인데 만약 제가 이 차를 나중에 혹시 나중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풀업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모델 S. 한국에 출시된 모델 S는 사실 그렇게 끌리진 않았거든요. 특히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예전의 느낌이 났기 때문에 이 가격 주고 이러한 자동차, 이러한 느낌 때문에 모델 S는 진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차였는데 새롭게 리프레시된 모델 S는 진짜 제 스타일로 너무 잘 나왔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테슬라의 모델 X를 타고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승을 한 것이지 그게 제 차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모델 3를 사기 위해서 계속 알아보고 이제 모델 3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테슬라의 모델 3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전기차는 직접 타보니까 집밥이 없으면 절대 탈 수 없겠더라고요. 집 근처에 슈퍼차저, 충전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전기차에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새로운 집에서는 전기차로 충전할 수 있고 이제 고향 집으로 내려가면 봉슬라를 위해서 또 충전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제 충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제가 왜 새로운 테슬라의 모델 S가 끌리냐? 일단 디자인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델 3를 계약할 때는 모델 S는 실내가 너무 오래된 디자인이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보면 모델 S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모델 3의 디자인이 너무 심심해 보인다랄까? 뭐 하긴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 나니까. 리프레시된 모델 S의 외관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면 범퍼 하단 쪽이 약간 포르쉐의 타이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크롬이 전부 다 블랙으로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램프의 디자인도 살짝, 그러니까 라이트 안쪽의 내부 디자인도 살짝 변했고 휠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델 S,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S가 가장 끌리는 이유는 실내의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거의 리프레시라고 하지만 풀 체인지급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고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델3처럼 가로 디스플레이로 변한,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그게 센터페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예쁘게 변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A필러 쪽만 해도 이제 두 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오디오가 좋아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새로운 모델 S는 22개의 스피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되는구나. 그럼 스피커의 품질도 꽤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중앙에 17인치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2200x1300, 그러니까 이제 FHD에서 조금 더 큰 정도의 사이즈죠. 개인적으로 저는 세로형 디스플레이에서 가로형 디스플레이로 변한 것은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모델 X에 있었던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써보니까 차의 중앙을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에 떠있는 가로형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재밌는 것은 이 중앙에 있는 모니터,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10테라 플롭스의 처리 성능, 그리고 무선 컨트롤러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내부에서 전 좌석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약간은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어떻게 여기서 게임을 제공할까? 기존 스팀이나 이제 여러가지 협업으로 통해서 이것이 제공될까? 아니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실제로 출시가 되어 봐야 알 것 같지만 10테라 플롭스라고 하면 플스5나 새로운 엑시액 정도의 성능이거든요. 데스크톱 그래픽카드와 비교하자면 RTX 3070이 20테라 플롭스예요.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제 일반 콘솔 정도의 그래픽 성능이 나온다는 것인데 만약 얘가 제대로 게임을 지원한다면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제 차에서도 좀 쉬면서 즐길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무선 컨트롤러를 차에 두고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이제 플스나 액박 같은 게임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파격적으로 변한 부분, 왼쪽에 있는 기존 방식의 원형 스티어링 휠이 아닌 요크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컨셉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을 달아 놓은 것이죠. 이것도 자세히 보면 모습이 약간 코알라? 기존과 다르게 중앙에 테슬라 로고가 사라졌고 그냥 테슬라 레터링만
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과연 이게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데 실제로 이러한 스티어링 휠이 탑재되어서 양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형태가 안전상 아니면 규제상 안 된다고 한다면 일반 원형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 모델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자동차가 원형인데 얘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거부감이나 호불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한 걱정도 좀 있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 월, 이것으로 봐서는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자동으로 파악해서 변속까지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밑에 이제 터치식이나 휠로 돌려서 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스티어링 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터치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예전에 테슬라에서 낸 특허로 보면 하단 스포크 쪽에 터치를 통해 변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걱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턴을 하거나 코너를 돌 때 주차를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퀴가 돌아가는 타각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전 사이버트럭 시승 행사를 했을 때도 이러한 형태를 미리 선보이기도 했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축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바로 모델 S에 적용해서 출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스티어링 휠을 쓰면 위쪽에 살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또 테슬라를 보면 HUD에 대해 계속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만약 이러한 스티어링 휠을 쓰게 된다면 굳이 HUD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가장 큰 단점이 있네. 원래 자동차에서 크락션을 누를 때 이렇게 빵빵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터치 크락션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스크린 밑에 있는 비상등 버튼이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누르기 좀 불편할 것 같고 2열에 있는 무선 충전도 좋고 USB Type-C도 좋고 그리고 뒷좌석에는 하단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밑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약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 스크린을 본다면 멀미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테슬라에서 무엇보다 좋은 게 천장에 있는 그 투명한 글래스,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제가 모델 X를 타봤을 때 이 수납,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굉장히 불편했는데 새로운 모델 S는 이게 좀 더 편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제 마음에 굉장히 들고 적절히 고급화에 더 신경을 많이 썼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 기관과 비교했을 때 고급감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은 매우 매우 아쉬운 점이죠. 그럼 한번 지금 살 건 아니지만 견적을 한번 내볼까요?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차는 진짜 멋있다. 막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심플한 그런 느낌이 딱 마음에 들고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차량 선택하기에서 지금 이제 기본이 롱 레인지잖아요. 요게 663km 이제 지금은 예측이고 얘는 듀얼 모터, 밑으로 내려가면 트라이 모터가 탑재되는데 이야 가격이 거의 4,000만 원 뛰어버리네. 만약 플레이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는 조금 짧아지지만 최고속도가 좀 크게 변하고 이제 제로백도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고성능이 플레이드인거죠. 플레이드 플러스로 하게 되면 와, 얘는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고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플레이드까지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국에서 이 속도를 제대로 내면서 이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저는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그러니까 시내 발휘용으로 거의 이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드까지는 아니고 진짜 만약 구입한다면 롱레인지로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선택을 한다면 와, 블랙이나 요 메탈릭도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저는 좀 독특한 걸 좋아하니까 블루나 레드 중에서 아마 구입한다면, 만약 구입한다면 블루나 레드 중에서 선택을 할 것 같고 휠은 저는 무조건 큰 걸 좋아해요. 뭐든 커야지. 근데 야, 색상 하나 선택하는데 3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21인치 선택하는데 470만 원이 추가되네. 이거 갤럭시 폴드 두 개 값 아니야? 중고가는 금방 떨어지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저는 완전 블랙도 좋지만 색상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제일 예쁜 것은 화이트 내장이 가장 예뻐요. 하지만 제가 화이트 내장에 테슬라를 많이 보니까 이 청바지로 인해서 이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는 아니고 새롭게 생긴 이제 적당히 타입을 본 크림 색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입한다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을 이제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사실 오토파일럿 옵션만 선택하는데 거의 9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테슬라를 시내 발휘용으로 탈 거기 때문에
장거리는 거의 안 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장거리는 전기차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는 스팅어를 계속 타고 좀 가성비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오토파일럿으로 활성화 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오토파일럿까지는 구입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대체로 이제 옵션은 롱레인지에 있는 옵션을 좀 많이 선택을 한 편인데 최종 가격 이제 구입 가격은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비싸긴 비싸다. 이 가격이면 그 포르쉐 911인가? 981인가? 그것도 살 수 있지 않나?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테슬라가 굉장히 비싸 보이네. 그만 알아보자. 진짜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렇게 견적을 내보니까 최종 가격이 이제 좀 가성비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다운 시킬 수 있는데 거의 뭐 1억 2천 정도 된다면 포르쉐도 살 가격이라서 만약에 실제로 구입을 한다면 진짜 이 가격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적당히 그 가격대에 맞는 고급감을 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실 분들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 팔 수 있을 정도라면 기름값도 막 엄청 크게 신경 안 쓰지 않을까요? 현실은 구슬라.